안녕하세요, 더러고 열습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갤럭시 탭 시리즈 중에서 제일 높은 만족도를 보여준 건 갤럭시 탭 S6였어요. 저 역시 초기 구매자로 메모장, TV, 웹서핑 잘 쓰고 있는데 최근에 5G 모델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갤럭시 탭 S6 5G.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갤럭시 탭 S6예요. 태블릿 가운데 5G가 탑재된 게 세계 최초라는데, 그래서 오늘은 기존 모델 대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갤탭 사용자로서 비교해봤습니다. 가시죠. 갤럭시 탭 S6 5G 기존 모델과 비교해서 디자인, 크기, 기능, 퍼포먼스 거의 모든 면에서 동일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을 꼽으라면 역시 5G죠. 그렇다면 속도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우리랑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5G 무제한 요금제 쓰시면 회선 하나 연장하셔가지고 같이 쓰시는 게 베스트일 것 같아요. 뭐 5G,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 얘기를 강조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 안 와닿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넷플릭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거 쓸 때 5G를 물리면 약간의 온도차는 있더라고요. 5G가 속도만 빠르다. 속도 빠른 건 기본 베이스고 5G 전용 콘텐츠를 주로 쓴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죠. 5G를 써야만 누릴 수 있는 콘텐츠들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동통신사마다 이런 부분들이 확연히 구별이 되죠. 제가 얘를 리뷰할 때 같이 물렸었던 애가 LG U+ 5G 요금제였어요. U+에서 제공하는 5G 전용 콘텐츠도 함께 써볼 수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스윙 밀착 영상이나 골프 입체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U+ 골프가 있고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홈 밀착 영상 등을 제공해주는 U+ 프로야구가 있습니다. 저도 운동, 홈트도 즐기는 편인데 강사의 운동 영상, 운동 소개 같은 것들 콘텐츠로 제공해주는 스마트 홈트도 U+ 5G 전용 콘텐츠로 제공이 됩니다. 거기다가 클라우드 방식으로 PC 게임을 가져와서 즐길 수 있는 지포스 나우까지 U+ 5G 전용 콘텐츠로 제공이 됩니다. 갤탭 S6 기능 퍼포먼스를 떠나서 네트워크 속도, 콘텐츠 종류는 5G의 메리트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참고로 5G 최대한 예 뽑아 먹으시려면 5G 요금제 쓰시는 게 맞는데, 각 통신사마다 5G 무제한 요금제들이 있어요. LG U+의 경우는 5G 스마트 요금제부터 프리미엄 레귤러, 프리미엄 플러스, 프리미엄 슈퍼 요금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갤탭 S6 5G 쓰시는 분들은 요금제 잘 따져보시고요. 5G 유무를 떠나서 갤럭시 탭 S6 자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태블릿 다른 거 다 정리하고 저도 얘만 쓰거든요. 그 중에서 이 S펜을 꽤 자주 쓰는 편입니다. 모임이라든지 할 일 혹은 메모, 스크립트 같은 것들, 특히나 저도 강의 자료를 제작을 하는데 얘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갤럭시 탭 S6 구매 전에 노션이란 앱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저한테 있어서 치명적인 맹점 하나가 손글씨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원노트로 다시 돌아왔는데 갤럭시 탭 S6 원노트와의 궁합도 꽤 좋습니다. 제가 쓰는 갤탭 S6에는 필기감 살리려고 종이 질감에 필름을 부착해놨는데 필기감, 필압, 딜레이 같은 것들 다 좋았어요. 참고로 키보드 케이스가 아니라 북커버 케이스를 선택한 이유가 휴대성을 살리면서 S펜 활용도를 높이려고 얘를 구매했어요. 북커버는 후면에 펜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되는데 필기할 때나 컨텐츠 감상할 때 화각도 잘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북커버 케이스를 더 추천드려요. 굳이 타이핑이 필요한 상황이면 저도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해서 쓰는데 거의 대부분 얘 하나로 커버되더라고요. 메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갤럭시 탭 S6 투명 노트 기능이 제공됩니다. 얘가 또 꿀기능 중 하나더라고요. 유튜브 영상 볼 때 그 크리에이터가 하는 이야기들, 팁들, 아이템 같은 거 정리할 때 투명 노트 꽤 유용합니다. 갤탭 쓰시는 분들 얘만 잘 활용하셔도 생산성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갤탭 S6 S펜도 플레이, 화면 넘김과 같은 제스처 인식 됩니다.
카메라 사용은 그리 많진 않았어요. 하지만 얘도 싱글이 아니라 듀얼 카메라 제공하면서 광각, 초광각 지원하기 때문에 문서 촬영이나 다양한 장면들 찍을 때 종종 써먹긴 했어요. 특히 이 S펜이 리모트 컨트롤 역할도 하기 때문에 화면은 크지만 촬영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요렇게 해놓고 얘만 써서 셀피 촬영하는 갤럭시 노트 쓰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 밖에 갤럭시 S탭 6 5G는 스냅드래곤 85 7나노 AP에 7040mAh 배터리 탑재됐어요. 웬만한 게임들은 다 쾌적하게 돌아간다 보시면 됩니다. 5G로만 쓰게 되면 배터리가 얼마나 갈까? 5G 네트워크 기준 유튜브 영상 무제한 조건으로 진행했는데 그건 이어질 영상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안드로이드 태블릿 고민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갤럭시 탭 S6 손꼽는 추천템인데 5G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선 하나 더 뚫으셔서 데이터 쉐어 방식으로 연동해서 쓰시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리하자면 갤럭시 탭 S6의 기능, 퍼포먼스는 그대로 가져가되 5G 네트워크에 5G 전용 컨텐츠까지 즐길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런 점들 잘 따져서 선택해 보시고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도로구 열쇠였습니다. 빠이! 갤럭시 S6 5G 갤럭시 S6 탭 갤럭시 탭 S6 5G 6S 갤럭시 갤럭시